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영광과 야곱의 집의 축복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명정하시고 변함없이 아버지 기쁘신 뜻을 이루시나이다. 이제 종말에 저희들이 할 일은 다시 연하고 주님 만나는 길밖에 없사오니 이 일에 집중해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계시록대로 순종하는 지혜 있고 복 있는 충성을 다하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아침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인간의 지식을 버리고 아버지 편에서 주신 말씀이니 아버지 이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시고 우리 제사장이시고 또 남편이시니 절대 순종 복종해서 한마디도 가감 없이 최선을 다해서 7전 8기로 승리의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7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발하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유다 땅에 2500년 전에 유다 땅에 마지막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알아듣질 못합니다. 끝이 안 났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기가 막혀서 이 뱀이 말이요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서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을 주고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못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마음 아프지? 네 백성들이 유월절 먹고 홍해 건너를 춤췄잖아. 예, 춤췄습니다. 모세도 좋았고 미리암도 막 북을 치고 소고를 치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 못 건너가지 않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네 백성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지. 무슨 뜻이냐? 복은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복을 왜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 저도 아무 감각이 없고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기 있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가나안 간다더만 광야에서 먹고 마시지 못하는데 만나만 먹고 물만 마시니 못 산다는 거지요. 그때 그들은 성신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성신 역사 없으면 만족 없습니다. 예? 성신 역사 없으면 만족이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괴로움이요. 그래 예수님이다 그만두는 거예요. 좋지 않아. 괴로워. 세상이 더 좋아. 기 만져봐요. 뚫렸나 안 뚫렸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야 된대. 안 열면은 이 말씀 못 알아듣는데. 예? 이사야 6장도 있어요.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자기 백성 살리러 가니 하나님 안 된대. 왜? 내가 막아놨대. 길을 막아서. 그렇게 이사야가 왜 안 되는데요? 언제까지인데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길을 막아놨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나무 다 베어도 몰라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장로교 잘라도 심판도 모르고 끝났더라도 모르고 계시로 나팔도 몰라요. 그 우리 시대는 나팔 7개 끝나면 되지요. 자, 7개 나팔 불면 세상 예수님한테 한다 했는데 계시록 몇 장 몇 절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곱째 날 풀고 세상 나가 여섯 나라 돼요. 몇 장 몇 절? 얼마? 11장. 또? 몇 절? 15절. 여반은 모르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도 일곱 개지요. 8장에 몇 개 있어요? 네 개 맞아? 네 개야? 9장에 몇 개 있어? 두 개요? 그럼 일곱 절 어디 있어? 11장. 그 11장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도 성령이 오니까요. 끝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말이요. 성령은 성령이요.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 10장 봐요. 히브리서 10장 바울의 편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2000년이 왔거든요. 끝났다 해놓고도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히브리 10장 마지막에 36절 보면요. 35절에 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일을 많이 해야 멸과 맞거든요. 그렇게 바울의 편지는 성령의 편지요. 성령님이 바울 속에 와서 학계서를 가르쳐줬어요. 여기. 이게 학계서요. 37절이 잠시 잠깐 후면 그럼 학계서는 조금 있으면 그렇죠? 조금.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오실리가 구의사 재단으로 실지 학계서에는 구의사 재단에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성령은 시간이 없으니까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역사할 때나 우리에게나 또 학계에게 역사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게 해서 히브리 13장 8절 보면요. 자, 오직 나의 의인은 의인이 뭐냐? 의인은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따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택한 사람은 성신이 인도하기 때문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네. 영혼 구원이죠. 여기 영혼 구원. 육체는 아니고. 그래서 12장에 보면요. 12장에 이제 학계서를 여기 증거했어요. 12장 24절 보면요. 자, 시내산과 시온산이 연결되는데 시내산에 모세 율법 받는데 성지 강간 갔다가 진천 중앙교회 집사가 죽었어요. 폭탄 테러 해가지고 다섯 사람이 죽었는데 한국 사람 세 사람. 근데 성지 순례 좋지만은 지금 어느 때인데 성지 순례 다닐 때입니까? 지금 주님 가까우는데 재림이. 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 피도 좋지요. 순교자 피. 그다음 율법의 짐승의 피도 좋지요. 근데 더 좋은 피는 예수 피란 말이에요. 예수 피의 그림자들이고 구약은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땅에서 경고하신 모세입니다. 모세 시내산에서 거역한 저희가 60만 대중이 다 죽었어요. 10개면 안 따라갔어요.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 까보냐. 그 모세 때도 순종하다가 죽었는데 60만 대중이. 오늘 바울은 모세 제자였다가 예수 제자로 왔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 피를 지났는데 예수 피를 거스리면은 못 산다. 자, 그때 학계 시대에 학계 예언대로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까지 시내산 모세 율법 받을 때는
시내산이 진동해서 시내산이.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다. 학계 2장 6절이죠. 27절에 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다 흔들리지만은 예수는 위에서 왔다. 하늘에서. 그 예수만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진동 안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세상 나라는 6천년 동안 계속 뒤집어지지만은 예수님 나라는 영원히 있다. 안 뒤집어진다 그 말이요. 그 진동치 못할 나라가 예수 나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길지니 이는 생겨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말씀이 불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 거스리면 다 죽어요. 불심판 받아요. 그리고 14장 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바울이 예수 만났잖아요. 그 예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어제 오늘 우리는 다르잖아요. 24시간 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똑같아. 어제 예수 오늘 예수 구약 예수 신약 예수 세실의 예수 똑같은 예수예요. 창조 예수 율법 예수 선지 예수 복음 예수 환난 예수 구의사 예수 세일 예수 세실의 예수 무궁세계 예수. 믿습니까?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한 절 더 보고 13장 17절 그 밑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 모세도 인도자지요? 예? 아 모세가 백성이요? 인도자요? 인도자지. 그러면 모세 후에 예, 가나안에 가서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선지자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순종. 순종 반대는 반역이죠. 순종 안 하면 거역하는 거요. 복종하라. 자, 바울이 성령을 받고 바울도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월급을 못 받아요. 교회가 없거든요. 네? 교회에서 사례금을 줬는데 개척자니까 누가 바울에게 현금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다가 천막도 꾸며주고 양산도 고쳐주고 신발도 집어주고 가면서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빵 사 먹고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요즘도 양떼가 없는 목사는 노동판에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목회해야 돼요. 예? 그런 사상이 복음전도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회자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라. 그 교훈에서 성령의 교훈이요. 성령이 그렇게 갈라디아서 보면요. 그럼 지나갑시다. 못 찾겠네. 자, 그러면은 모든 사도들이 교회를 폭박하기 위해서 교훈을 준 것이 14권이거든요. 편지가. 그 편지 내용은 예수 따라가서 복받으라고. 그 본문에요. 에스겔 선지가 자기도 몰라요. 말씀 주는 대로 외치고 기록하는데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뭐가 끝났노? 한참 살기 좋은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잡혀간 거예요. 그럼 4절에요. 자, 내가 너희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가증한 것이 우상숭배인데요. 몰라요. 우상숭배하고 복받을 착각해요. 이게 왜 착각하냐니까요. 마귀가 착각을 시켜요. 마귀가 착각을 시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죠. 그래서 그거 아 저기 복받네. 나도 아들 바치자. 그래서 아하스 므낫세가 아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이 와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보고 야 너 복받을래? 그럼 아들 바쳐. 그게 우상이잖아요. 몰록 우상 앞에. 제주도 가면요. 도깨비 길이 있기도 도깨비 길. 예? 이렇게 길이 말이요. 사람 보기에는 길이 수평이면은 차가 서잖아요. 근데 경사 가지면은 차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제주도 길은 경사인데 차가 올라가요. 엔진 꺼놔도. 그게 도깨비 길이라. 그게 착시 현상이란 사람 눈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 관광 1번지부터 제주도 가면은 그거 꼭 관광차 그거 서가지고 얘기하고 보면 차가 진짜 엔진 껐는데 올라간 거예요. 경사진 올라가. 그 사람 눈이 잘못된 그 길이 그렇다 해. 그럼 하나님 백성들 눈이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봐 반대로. 노세 때도 그랬잖아요. 소돔성이 화려한 도해지는데 불탄다 하니 노도 안 믿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불타주고 말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불태웠다고요. 그 장세기 19장이거든요. 그 노아 때도 장세기 6장에 노아야 다 끝났다. 내가 끝을 냈다. 120년 있으면 끝난다. 이렇게 노아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 믿으면 의인이고요. 안 믿으면 악인이에요. 여러분 믿어요? 성경 다 믿어요? 연대도 믿어요? 끝났다는 것도 믿어요? 우린 75년도 끝났지? 끝난 제단이 나왔잖아요. 구원을 시키는 중앙제단이 나왔잖아요. 그게 사람 지식으로 못 믿어요. 믿으면 여기 왔다 안 가지만 많이 갔잖아요. 가는 사람은 나빠서 가지 좀 안 가거든요. 그게 지금 시험에 따라요. 멀쩡한 사람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AI 저런 독감 멀쩡한 오리 농장에 딱 매물 살쳐보내. 그 죽는 오리는 나 왜 죽여?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독감 왔다는 거 독감. 감기 왔다 감기. 그래서 감기 안 들리는 것도 죽어. 그 반경 3km 안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담배 전염될까 봐. 지금도 있어요. 강원도도 왔어요. 하여튼 전국이 다 왔어요. 이 새 닭하고 새하고 조잘이 나는 거예요. 좋으면 사람한테 독감 온다니까요. 사람 살쳐보네. 그래서 하나님이 푸틴 보고 야 네가 내 일 좀 해야 되겠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 보고 콘스탄트 황제 보고 네가 내 일 좀 해야 되겠다. 야 너희 나라가 로마 제국 철 같은 나라냐. 내 아들이 베들레헴이 태어나는데 그냥 두면 안 돼. 네가 호정령을 내려. 그랬죠? 또 나무에 따라 죽여야 돼. 또 8일 할례를 부활을 예배해야 되는데 쟤들이 자꾸 7일 하니까 황제가 AD 364년에 라오디가 총회 때에 총회적으로 결정을 지었어요. 앞으로는 예배는 제 8일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회나 안식 7일을 말한 사람들이 아, 그 노마의 그 태양절이 우상숭배절인데 왜 그걸 기독교가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신지 모르고. 자, 이 지구는 하나님 것이고 마귀도 하나님이 쓰고 국가도 하나님이 쓰고 에덴 도상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불택자들은 걸려 넘어져요. 착각해요. 아담같이. 그렇게 2500년 전에
저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 에스겔이가 끝났다 끝났다를 여기 몇 번 했어요? 여섯 번 했는가 그렇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섯 번 했어. 끝났다는 말이 여섯 번이에요. 7장의 말씀이 그냥 6절에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려 일어났나니 볼쩌다 임박하도다 이 땅 금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정한 재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 정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고 성신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 꾸러기요. 우리 속에 선악과가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가면 선악과가 아이고 안되겠다 가자고 하면 그래서 초막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큰 전쟁이에요 지금요. 내가 나를 못 이겨요. 거짓 맞지요? 여전도 신경질나? 그 신경질 진짜 못됐네. 그게 왜 신경질 잡고 가는 거야? 신경질이 나도 일하러 왔다는 거야. 나도 신경질 하러 왔다는 거야. 그게 성신이 하지마 불에게 밟아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열한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들이 산에 가서 우상 숭배하거든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한국교회는 따부시사거든요. 이제 그거 못한다 하지 마라.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속히 분을 쏘는 것은 바벨론 보내가지고 잡아간다.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이 행위가요 선악과 질입니다. 성신 받 은혜 받아도요 여기 숨어있다 자꾸 나와요. 꼭 곡식밭이 잡초같이 농부가 참 머리 아픈 거지 잡초입니다. 이 새떼기 같은 바랭이 같은 거요 하면 씨가 떨지면 뿌리를 박으면요 아무리 뜯어내도요 뿌리가 있으면 계속 돋아나요. 새떼기 알아요? 소가 잘못 새떼기는 땅 밑에 1m다 1m 뿌리가 그렇게 이걸 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가 제초제 약을 만들었어요. 그거 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풀만 죽는 아니고 곡식도 해가 돼요. 곡식도 그 약을 먹으면요 그 곡식 밭에 그 약을 치면은 그 곡식 열매 먹으면요 암이 걸려요. 그래서 요즘 무기농이라는 것은 약 안 치고 비료 안 치는 쌀이 한 가마에 100만 원 거예요. 그 없어서 못 사. 예? 사람들은 병을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무공해 음식을 먹는데 그거 없어요. 다 약 쳐요. 이름은 무공해인데요. 그 식물이 못 이겨요. 병을 못 이겨서 그래서 밤에 몰래 친데 밤에 몰래 사람 안 보는 데서. 그래서 간판은 무기농인데 여러분 제품요 저뭐 콩, 두유 있잖아, 두유. 그 국산 아니에요. 다 외제 싼 거, 외국 콩은 싸요. 한국 콩은 비싸서 수파에 안 맞아요. 그거 먹지 마요. 그 먹으려면 콩 농사지어가지고 콩 따먹지. 사서 먹으면 다 속아요. 가짜가 많아요. 뭐,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사람도 가짜가 많잖아. 안현수는 왜 소련 가서 왜 올림픽 금메달 타고 또 푸틴이 만나고 또 올림픽 소련의 영웅이 됐어. 안현수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안 씨가 한국 사람 맞지? 근데 그거 갔느냐? 기분 나빠 갔다 얘기야. 한국 올림픽에서 자기를 안 받아주고 아마 갈취했던가 봐. 그래서 속이 상해서 소련 갔어. 그래서 이번에 1등 했거든. 그래서 소련에서 영웅이 됐어. 그 우리 대통령이 아, 올림픽 하는 사람들 좀 정신 차려. 왜 이런 좋은 선수를 왜 쫓아내느냐, 이 말이요. 그래, 올림픽 그 관리하는 사람들 좀 쫓아내나, 이제. 벌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좋은 선수를 왜 뺏기냐, 말이요. 다른 데 가게 놔두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금메달 하나 따고요. 소련에서 오늘 당장 5억 상금을 준대, 푸틴이가. 5억. 금메달 하나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주고. 그 자기는 그거 사는데 안 온대, 이제.
예? 그 우리나라는 성기정 마라톤 선수는 일본에게 강제로 뺏겨갔지 않아요. 강제로. 우리는 이 사람은 강제가 아니고 쫓아낸 거야. 한국 올림픽에서. 뭐 파벌 싸움, 개파 싸움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자기 죄 짓고 하나님께 좀 쫓겨나는 거예요. 그 끝났다 하면은 깜짝 놀라서 회개하면 되는데 이 귀신이 딱 자리 잡고 회개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요, 귀신이 잡아있기 때문에 예수 못 믿습니다. 또 예수 믿다가도요, 시험에 빠지면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만 떨어집니다.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3분 2가 돼요. 3분 2를 버린다 해서. 은혜 받은 사람 중에 3분이 이게 기도원 300명 나오는 거예요. 응? 스가랴 13장에 피로 죄 씻었잖아요. 근데 7절 보니까 시험의 때에 3분진을 버리고 3분진만 불 속에 던져서 또 연단한다. 그 13, 4천 만드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돼요. 그래 7.8기입니다. 잠언 24장에 보면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진다 했어요. 그 무슨 뜻이냐? 의인이라도 마귀를 못 이겨. 근데 여덟 번째 일어나가는 것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는 넘어져도 나는 공로 없어도 주님 공로 만전하다는 그거거든요. 그 욥기 23장에도 욥이도 그 말했어요. 나는 내가 가는 길 모르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난 마귀 못 이기지.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안다 내 사정은. 그가 나를 안다. 내가 단련을 받아가지고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달달 뽑아서 정금같이 그러다 보니 집안이 부서졌어요.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몸은 병들어 썩고 근데 하나님 다시 고쳐줬어요. 그것도 아들 딸 10명 더 주고 또 많은 재산 더 주고 또 이번에 욥의 딸이 셋인데요. 월드 미스라 세계 이렇게 아름다운 딸이 없다 해서 성경 있어요. 욥기서에. 그렇게 고난만 받고 시험만 통하면 왕권인데 그만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훈이 왜 필요하냐. 마태 24장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을 전파될 건데 끝까지 견딘 사람이 구원 받다 해서 끝까지가 거기 있어요. 끝까지 견딘 것은 성령이 역사해주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인간은 끝까지 못 가요. 작심 3일이라. 예? 3일만 가면 마음이 변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지막 심판의 말씀 주셨는데 끝났다고 여섯 번 말해도 사람들은 아멘이 안 나와. 예? 끝이 안 났다는 거야 자꾸. 그래서 8절에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하나님 화가 났거든요.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행위. 이때는 성령이 없어 회개가 없으니까 뭐 꼭딱 자기 행한 대로 벌 받아야 됩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 회개 안 해요. 물어보니까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갖다 줘서 먹었지. 또 부인한테 모르게 나는 뱀이 시켜서 먹었지. 그게 뱀에게 이제 재앙이 쏟아져서 배때기로 다니고 저주받았잖아요. 자,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보응은 갚아줘. 갚아줘. 그 회개 안 하는 게 보응받을 일이요. 보응.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아낄 게 없어요. 이미 마귀편에가 붙어버렸어. 하나님 버렸다니까요. 오늘 한국의 KNCC도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구하라고 명령했어요. 상한 갈 때야 내가 너를 대신해 죽어줄게. 성신 보내줄게. 새 일을 구해. 공직을 만나자 했는데 이사 42장을 모르는 거예요. 봉한 책이 돼가지고. 예? 상한 갈 때는 알죠. 마태 10장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새 일은 전혀 모르니까 이단시험. 새 일은 뭐 또 판찍은 이단하나? 판찍은 진리다. 판을 찍은 진리지 이단 아니다 이게. 그 여러분 성경 본문들을 믿어야 되죠. 그 누가 가져가면 갈게요. 안 가. 혹시 또 데려올 사람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이요 구원인데요, 긍휼 자비가 구원인데요, 하나님이 에서는요 진노 재앙을 쏟아붓고, 야곱은요 왜 그런지 자꾸 불쌍하고 사랑스럽다 해.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좀 연약하고 또 좀 온유 겸손한 사람은 자꾸 주고 싶고 업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 있지만, 어떤 놈은요 주는 것을 미워. 그런 사람 있죠. 누가 김정은이 그 보면 미워 등등 뭐. 그렇게 사람 중에도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봐. 에서는 볼 때마다 믿고, 이스마엘 때 믿고, 이삭은 사랑스럽고, 야곱도 사랑스럽고, 수르밧도 사랑스럽고, 유다도 사랑스럽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의 친다 했어요. 아니 유다만 남았는데 왜 칩니까? 유다도 심판, 공의로 심판이 되죠. 그 세일중앙기에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누가 말씀을 사랑하나? 누가 목숨 바쳤나? 누가 계시록 사랑하나? 누가 밥 먹고 전토로 가나? 다시 예언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이 초점이 흐려지면요, 그만요, 저 안 보입니다. 눈도요, 안경 끼죠? 안경 왜 껴요? 모르지? 같이 이렇게 안경 왜 껴요? 안경 벗어 귀찮은 게 돼. 아니, 눈이 나쁘니까 초점이 안 맞아. 그 도수를 붙여가지고 초점 맞추는 거야. 초점 맞으면 환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도수 높은 거 더 뺏기면요, 우리 한계면 어디죠? 그게 초점 안 맞아 그래. 그게 하나니까 우리가 초점 맞아야 되는데 마귀가 흔들어 놨어. 그렇게 성경이 맞췄는 거야. 성경이죠. 이 돋배기 안경과 같아. 성경을 깨달으면 초점이 맞아. 그 초점 틀리면요, 그러면 세상과 돈 벌러 가야 돼. 그 전도한테 신경 안 써. 하긴 하지. 일주일 한두 번 하는데 그것도 맞지 못해서 재미없이. 그래서 하다가 안 받아봐. 에이, 신경 쓰지 않고 받고. 근데 중심으로 사랑하면요, 어디 가든지 이 상대방을 만나서 이 책을 받아가도록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전도란 말이죠. 받든지 마든지 모른다 하면 안 되고 꼭 받아가라고 간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 문제인데,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일에 미쳐야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미 세상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노세처는 미쳐서 뒤돌아 죽었고, 노세 딸은 미성년자니까 강제로 구원했고, 노선 아브라함이 기도로 가는 거예요. 노시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시켰습니다. 중보기도로. 예? 자, 10절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자꾸 보락해요. 그런데 안 보거든요. 그 귀신이 눈을 막아서 안 보여. 에스겔 말이 안 들려요. 기가 막혀서.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쌍났도다. 문제는 교만이요. 그 마귀는 교만의 무기를 써요. 교만의 화살을 던지면요, 박히면 교만이에요. 그 잠언 16장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잖아요. 사울왕이 교만해서 아말렉을 죽이라 했는데 지 마음대로 살려왔다고요. 그 하나님이 심판해서 버렸잖아요. 그때 사무엘이가 심판자로 왔어요. 왕이요, 저 여기 왜 짐승 소리가 자꾸 납니까? 이 성전 앞에. 아, 그게요, 사울이, 그게요, 내가 그런 게 할 게 아니고 내 신하들이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그러게 살이 똥똥하게 진 거, 염소양이 예뻐서 죽일 수가 없어서 우리 갔다가 하나님께 제사드려 자고 끌고 왔어요. 이 제물입니다 하거든. 그 사무엘이가 받아쳤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더냐? 하나님이 죽으라 했지. 예, 그랬는데요, 내 신하들이 끌고 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답이 나왔어요. 또 양의 기름보담도 순종이 좋다. 제사보다도. 제사는 양잡아 제사하잖아요. 그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순종. 만약에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사신우상을 성경에 잡아가다 했어요. 사신우상. 그 우상, 마귀 섬기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순종 안 하면은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오늘 따보시지, 우상 숭배. KNCC 왜?
원론으로, 다 원론으로. 하나님 유일신인데, 알라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형경 씨가 초혼제를 해, 초혼제. 초혼제는 신명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죽은 영혼을 불 올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벌써 결정되는데, 심판이. 그 어떻게 건져내서 구원죠. 어? 그래, 뭐, 5.18 강주에서 우리가 준 영혼들 오시오. 또 하갈도, 하갈이 영도, 또 예수 영도 이렇게 그 놈이, 그년이. 예수 영도 이렇게 예수도 오그라 죽었거든. 그 귀신이야. 예수가 십자가 승리했지 실패입니까? 그러니까 귀신이야. 귀신 육갑한다는 게 지금 그게 따부시신 내부란 말이요. 속에 들어가 보니 그런 것들이 모였어. 그런 것들이, 그런 연놈들이 모였어. 이거 박살나야 돼. 아마겟돈에. 심판이요. 자,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 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아름다운 거. 사람들은 아름답게 꾸미고 살아요. 어? 집도 아름다운 집을 사야 되고 옷도 아름다운 옷을 값비상 입고 자느냐. 소용없어요. 문제는 내 속에 진리가 있느냐가 문제지. 진리가 있으면은 노숙자도 좋고 거지도 좋고 새시대 준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무슨 때가 바벨론 온다는 거 잡으러 하나님 명령 받고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진노의 날이요. 그 우리는 진노의 날에 남은 자들에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진노의 날이 남아야 보겠습니다. 이 세상 다 차지해도 진노의 날 죽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판 자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것이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선한 생활에 악한 생활은 불법의 생활 그게 마귀 축제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가 자도 없으리라 하였으므로다. 우리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구원 받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업었어요. 예수님 등에 업혔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예수 앞에는 못하 겁이 나서 또 예수님이 또 성령 보내서 우리 지키라고 길러달라고 그 예수 피를 발랐지 성신의 도장 찍었지 또 세일이 괜히 들어오지 그러니까 아무리 에덴에서부터 선악과가 우리 몸에 들어서도 이 3대 절기로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원받고 이제 구름 타가면요 그 신천신지 오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 비행기도 잘 못하고 구름 타가니까 얼마나 행복입니까. 아무나 구름 탑니까. 구름 타려면은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돼요. 또 이걸 증거를 맞춰야 돼요. 그렇게 계시록 전하는 게 최고의 일인데 이걸 그런 줄 몰라요. 최하인 줄 알아. 핍박받고 창피스럽다고. 이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할 때 어깨띠를 하세요. 어깨띠. 어깨띠 하고 표시를 내고 전해야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계시록 전하네 알지. 어깨띠 하고 해요. 할머니도 어깨띠 하면 좋아. 말 좋게 해도 돼. 못하게? 누가? 아니 전체를 하지 말고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시장가에서 전체를 입구에서 아 죽어 천국 가는 사람도 예수 천국 옷에 써가던 게 못 봐서요? 모자도 쓰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 해야 우리 편이 모여들지 우리 나타내야 돼. 그게 내가 시킨 대로요. 반대한 사람 반대하더라도 그 중에 열 명이 하나는 있어. 우리 편이. 다 반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빛 십자가 등에 붙이고 손에는 계시록 들고 그리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러면 위에서 조회해. 하늘나라에서.
땅에는 용이 반대하지만은, 14절에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사람은 땅의 것을 예비하잖아요. 그 헛된 예비가 헛된 예비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이게 자기 목숨 아끼는데 전쟁은 안 나갑니다.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는데 유대 군대가 못 나가. 나가면 죽어. 그리고 다 도망가는 그 시드기야도 도망갔어. 자, 예레미야 39장에 유다 왕이 도망갔지요. 그래서 가다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어. 그래서 끌려와서 바벨론 왕에게 심판받아. 그 눈알 뺐지요. 그 왕자를 죽였지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보내서 심판했어요. 오늘은 푸틴을 보내서 심판한다. 푸틴이 한국에 들어와요, 심판하러.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가닥에, 자기 죄악이죠. 그 우리는 우리 죄가 예수가 갔으니 때문에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예수가 우리 죄짐을 맡아줬어요. 공짜로 모든 죄를, 원죄, 자범죄를. 그래서 자범죄는 새 언약이고 원죄는 새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악 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이제 손이 풀려 힘이 없어 잡혀가 죽으니까,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무릎이 막 마주 서서 다각다각 소리가 나. 다리가 떨려, 겁이 나서.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슬퍼서. 굵은 배는 삼배옷이거든요. 상주들이.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얼굴에 수치가 있어. 전에는 막 예쁘게 분도 바르겠는데, 이제는 전쟁 나면요. 분발할 시간도 없고, 얼굴에 막 본색이 드러나, 이제. 슬퍼.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은이 돈이거든요. 본의 앞에. 거리에 던지면 쓸모가 없어요. 대적이 들어오는데, 돈까지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구나. 돈만 있으면 살 줄 알았더니, 돈이 무용지물이라. 그 금을 오예물 같이 여기리니, 오예물이 쓰레기요. 오물. 오물, 알아요? 쓰레기. 그 금이 쓰레기야, 알고 보니. 그래도 금의 종이 돼야 돼요. 말씀의 종이 돼야 돼요. 말씀의 종. 그 우리가 최고요, 말씀의 종인데, 월세방에서 하면서도 최고라? 최고야. 이건 나그네 우리 집이 아니거든. 우리 집은 보석집지에 나서 지금. 여러분, 보석집에 등기가 나 있어요. 이사 54장 11절에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지나서. 거기 가시려면요,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안 돼요. 증거 마치면.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자, 은혜라는 다, 은혜를 베풀 때는, 쪽지기도 알곡도, 뭐, 잡초도 다, 곡식밭에서 춤을 추고 있어, 비 오면요. 농사지 보세요. 밭에 가라지도 있고, 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잡초가요. 근데, 농부가 낯을 들 때는 쪼잔해나는 거야, 이제. 곡식만 배우잖아. 그렇게, 진노의 날은 심판 날이고, 율법의 날은, 법을 가르쳐 줄 때고, 은혜의 날은 용서해 줄 때고, 진노 날은 용서 없는 심판이다. 다림줄. 그 다림줄을 잡으면은, 구원받고, 다림줄 없으면 심판이니, 다림줄이 스가랴 4장 보니 수리밥은 있다 했어요. 예? 그렇게 미우나 고우나 다림줄을 같이 가야 돼. 예? 너희를 인도한 자를, 아까 히브리서 봤잖아요. 13장에.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바치는 것이 됨이로다. 이 말씀이 듣기 좋아야 돼요.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응?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살려보려고. 어떤 분 그래 나보고 나 설교 되게 할 건가? 계속 했던 말 또 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뭐 명심복이 뭐죠? 그 뭐 하루에서 따져야 돼. 응? 하나님이 본문적으로 그 읽는데 내가 종인데 나는 이 말씀 내 것 아니고 근데 그게 듣기 싫어서 좀 짧게만 한 30분 하지 뭐 90분씩 맞아 했던 말 또 하냐고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 말씀이 맛이 없어서 그래. 이 꿀맛이 나면요 그래도 갈비는 자체도 먹더라. 갈비는 고만 먹지 뭐 계속 먹으면서도 말씀 못 먹는 그 불쌍하잖아요. 그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그들의 그 화려한 장식으로 장식품 장식은 이건 안 되거든요. 장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장식품은 살 필요가 없어요. 본색이 있는데 장식 덮어치다고 변합니까?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떠도고쳐야 되지. 그래서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조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무건을 지었은 적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어 되게 하여 그게 뭐 값비싼 호화주택을 산다 해도요 그 사람이 박서방이야 그게 뭐 채서방 되는 거 아니고 바닷가 가면요 배울 게 많아요. 바다 개지 개 그 개는 집이 뭐냐 소라가 죽으면 그게 자기 집이야. 그래서 작은 개가 작을 때는 소라 껍데기 작은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보호야. 그걸 써야만이 안 잡혀먹혀. 그런데 그 몸에 딱 맞아서 너무 몸이 커지면요 집을 바꿔야 돼. 그 집을 던지고 또 조금 더 큰 거 또 덮어 써야 돼. 그게 개의 생활이거든요. 우리도 그와 똑같아. 이 세상의 집은 그 소라 껍데기 똑같은 거예요. 언젠간 버려야 돼. 거기 소망 두지 말고 오염물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럼 따라해. 내가 사는 집은 소라 껍데기다. 오염물이다. 언젠간 버려야 된다. 바깥치게 되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종과 지주인데 보석 이 시대 말고 새 시대 가서 천년 시대 가서 말이요. 복 받았죠? 응, 복 받았다. 그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전도를 안 해서 안 했는데 전도 다 해야 되지. 전도하면서 소가 차야 되니까 빨리 해야 돼. 응? 그래서 끝을 내고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죽음 없는 데서 전쟁 없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요. 거기는 병도 없고 약도 없고 그래. 거기 가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자 외인의 손에 붙여. 외인은 일곱 무리 열 뿌리요. 마귀 집이요. 하나님 백성이 마귀 집에 잡혀가야 돼. 포로로. 노락하게 하면 노락이 뭐예요? 다 뺏겨. 강제로. 세상 악인에게 붙여. 악인에게 그렇게 공상당 악인이 악당이요. 방충대들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하나님이 떠나시겠대. 유다야 네가 내 백성 맞아? 근데 나 버리고 왜 십계명 버리고 왜 우상 섬기는 거야? 일계명 이계명 범하는 거야?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강포자가 그 이 후 3년 반이 짐승 통치고 오는데 이 세상에 다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물질주의, 요즘 경제 문제를 많이 하지만요 다 소용없어요. 새 시대 가야 되지 후자는 다 잡혀가 뺏겨버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자, 에스겔아, 쇠사슬 만들어.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방인도 극히 악한 이방인, 이게 항충이요. 계시록 9장에. 극히 악한 이방. 이방은 유다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에, 마귀 집에서. 그게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이 온다는 게요.
자, 일곱째 머리는 스타리가 낙하망치로 3분의 1만 뽑으셨고, 여덟째 방은, 계율자로 세 개를 다 무너뜨려요. 그 계시로 8장, 9장인데, 재난의 동기잖아요. 자, 이방인으로 이르려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집이 뺏겨. 그래서 예림의 39장에 부잣집이 먼저 잡혀가.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성소잖아요. 교회. 이런 돈 많은 교회가 먼저 바벨론에게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그 구약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사진을 해독해보니 오늘 교회들이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삼일에 빠진다는 거죠. 그들은 세일을 듣지 않습니다. 세일을 알 수도 없고 눈이 없어서 보지도 못합니다. 이 성경에 7대법이 보이고 그 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법. 유대인들은 여섯째 법인 신랑 예수를 보고도 아니라 했어요. 그 3년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경경문을 하고 마태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그럼 어느 세일을 구할 때도 은혜시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세일을 못 알아들으면은 이사야 42장 18절에 소경이 누구냐, 기먹으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들이 눈은 밝고 귀는 밝아도 세일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왜? 마귀한테 세일 도적을 맞았구나. 했어요? 그럼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냐 물어봤거든요. 그때 두 손 번쩍 들고 제가 귀를 기울게 해야 되지. 그게 사상이에요. 그게 쉬운 사상이에요. 종점에서 43장 신창조가 깔리면요. 세일이 문제예요. 세일역을 통과 안 하면요. 43장 못 가요. 새 시대. 알아요? 새 언약으로 구원받아도 세일을 모르면요. 육체는 썩어야 돼요. 불타야 돼요. 그래서 25절에요. 폐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교회 가면 평강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안 준대. 하나님 안 준대. 한란에 한란이 더하고 한란이 더블로.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무슨 소문? 전쟁 소문. 심판의 소문이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이 선지자가 목사요. 목사님 한란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니까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그렇게 KGCC 목사들은 부산에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언을 몰라요. 계시록 몰라요. 예?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버렸어. 장로에게는 모락이 없어질 것이며. 모락은 구원의 모락인데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없어요.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옮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그게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덜덜덜덜 떨어. 왜? 바빌론이 오니까. 그게 자기들 목사가 거짓말했거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다가 예수 오면 몽땅 교회가 들리면 되는데 들리면 고사하고 잡혀가게 생겼거든. 그렇게 앞이 캄캄한 것이 무릎이 떨리고 무릎이 물같이 막 녹아진다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련기이기 때문에 참고 있지만은 하나님 명령 내리면은 북방 행동 계시로 내려오면요. 한반도에서 도망갈 때 있어요. 부산으로 몰리면요. 바다 빨리 죽잖아. 갈 데가 없잖아. 이 도가된 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에 하나님 집을 지어놨어. 그렇게 이사 37장 같이 아수르가 와도 한 살도 못 쏜다. 시온은 내 집이다. 구이사가 내 집이다. 그래서 11 전쟁에 한국의 쭉적이 다 날려버리고 남은 자 회개시켜서 선지역과 만들고 이제 세계로 가자. 태평양으로 가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있어야 발하지. 빛이 없는데. 그게 빛을 빨리 받아서 무장해야 되지. 말씀을. 우리 와서 좀 세일 좀 설교하다 가면요. 세일 잘 모르겠는데 다 잊어먹어서 가면요. 못하잖아요. 그게 이사에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을 알고 읽어주면 성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총이고 성령은 총알이고 총이 고장나면 되잖아. 총을 닦아서 반들반들 빛이 나야 되지. 그 총알이 나갈 때 마귀가 쓰러져. 그래서 3대 무장 갖추고 역사는 7명이 하실게. 우리는 우리 몸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까워? 못 빌려줘? 빌려줘도 뭐 후회 없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마귀한테 몸을 빌려줬어요. 마귀가. 마귀하고 손잡고 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손잡은 사람은 13살 없어. 종말에.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하면 거민의 손이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국문한 적. 국문은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너 그랬지? 너 제일 반대했지? 너 제일 복음 전하는 사람 이달에 했지? 이리 와. 그때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핍박받는 사람은 상이 많아지고 핍박하면 심판이 많아지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미리 말했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안 들어요. 에스겔이 잡혀가서 5년 있다 이 묵시 받았잖아요. 그 593년에 하는데 시드기야 587년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예언해도 안 들어. 기가 막혀서. 우리도 이 복음 전할 때요. 택한 자만 찾아오지요. 다 아닙니다. 그게 천에야. 천명 중 한 사람, 만명 중 한두 사람 있어. 숫자가. 그 어디 있는지 몰라. 그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이 주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전하면은 우리는 몰라요. 역사를 우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보고 듣고 해야 깨닫는데 이걸 전해줘야 보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중간에 종으로서 심부름을 잘하고 칭찬받는 착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 쳐봅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걸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 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은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쓸데없고 버림받고 미약한 야곱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 여정하소서 하늘의 복을 채워주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 역사가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까? 야곱의 왕이신 예수님 야곱의 죄를 다 담당하여 폐역도 죄도 보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죄를 씻었나이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폐역이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속히 새길 말씀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제하시고 100% 예수님같이 아버지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순회종들로 만들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